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지나가는 이곳. 과연 이들은 꿈과 행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니까 행복과 멀어지는 것 같고, 근데 내 행복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저 꿈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청년들은 본연의 꿈과 행복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것만 같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하늘, 그리고 들리는 노랫소리. 사뭇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도, 누군가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기도 하며 그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자리를 뜨는 그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훈입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노래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노래할 때까지 행복한 줄 몰랐는데 요즘 참 행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노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는 갈팡질팡한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행복한 가수입니다. 사실 그의 꿈이 처음부터 노래하는 가수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운동은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축구 잘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축구 선수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아마 내 기억에는 오래전 일이라 아마 교회 체육대회에서 그때 아마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제 자골신경통이 왔어. 그래가지고 심해가지고 막 다리 저리고 막 이런 거였거든. 자골이 이쪽인데. 그때 막 이것저것 난단히 병원도 없고 심할 때는 막 100m도 못 걸어가고 뭐 좀 누워 있기도 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타를 사주셨어. 사주기 전에 교회에 기타가 있더라고. 뭐가 잘 안 맞았어. 근데 튜닝이란 걸 모르는 거야. 튜닝 뭐 책도 그때는 책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타를 하나 썼어요. 좀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기타가 하나 있길래 배운 대로 쳐보니까 튜닝이 되어 있는 기타가 너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하고 이러니까 또 엄마가 또 성악 한번 해봐라고 해서 성악을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그것 역시 좀 너무 좀 자유롭지도 않고 너무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기 진짜 싫어했거든. 공부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 우연치 않게 통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시작된 그의 통기타 가수의 첫 걸음. 다음 날, 그는 오늘도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를 부르러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어느 행사장. 같이 부산 식구들, 조금씩 울산 식구들도 만날 거야. 공사는 좋은 거야. 오늘 그는 이곳에 자신의 목소리를 기부하러 왔습니다. 우리 NGO 총재 내 친구. 그는 아끼는 가수 동생들과 친구들도 이곳에서 만났네요. 분주한 시간이 지나자 그의 무대도 시작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박상훈씨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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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단단한 노래 한곡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또 우리 동생들 너무너무 같이 잘해주고 또 우리 은사님 친구들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곳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봉사가 또 이렇게 또 막 가슴 따뜻하다는 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또 갑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울산이든 어디든 꼭 가서 내가 그 뭔가를 주고 온다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얻어온다는 생각으로 가서 열심히 노래하고 앞으로도 계속 바로 노래하고 다닐 겁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누군가에겐 그저 노래 부르는 장소일지도 모르는 이곳. 꿈을 품고 있는 박상훈 씨에게는 가장 완벽한 힐링의 장소였습니다. 얼마 후 그를 다시 만난 건 어느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단법인 행복나눔 아라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입니다.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들어와 줄을 섭니다. 이곳에서 그는 급식 배급을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맛있는 식사를 드시고 있습니다. 박상훈 가수님은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거의 한 7, 8년 전에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봉사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행복나눔 아라에서도 재능 기부자로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르신네들한테 경로잔치라든지 뭐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면 와서 항상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기 음원 수입이라든지 뭐 CD 같은 거 팔았는 거에서 일부금씩 기부를 해주시고 예 네,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다가 늘 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한 우리가 행복나눔 아라가 생긴 지 5년 차가 됐는데 5년 차 내내 그리고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와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밥도 같이 급식하는 데 도와주시고 네, 굉장히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 그는 나눔과 돕기를 실천하는 가수기도 했습니다. 봉사는 어쩌면 그의 또 다른 꿈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박상훈 씨는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 라이브 카페의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난 누굴 기다리나요 하염없이 눈물이 자꾸만 입새에 또 그곳에는 그의 삶을 나타내는 표창장과 틈틈이 발매한 앨범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력으로 얻은 보물들이죠. 여기서의 그의 할 일은 어느덧 끝이 나고 그는 가게를 나섭니다. 새벽 1시가 넘은 늦은 시간 또다시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수이자 가장인 박상훈 씨는 생계를 위해 라이브 카페 운영과 아내의 치킨집 운영을 도와줍니다. 물품 정리와 기름 청소까지 치킨집 뒷정리를 모두 도맡아 하죠. 설거지까지 마친 후 그의 하루는 비로소 끝이 납니다. 내가 당신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내 가슴 속에 오래 간지.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지. 동기타 가수도 처음에
알바하면 돈 몇만 원 받고 한 달씩 다녀야 되고 힘들고 뭐 직장 생활 이런 거 했다면 좀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한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